6.13 지방선거에서 무소속으로 당선된 대구 경북 지역 기초자치단체장은 모두 6명. 김문호 대구 달성군수와 김충섭 김천시장, 권영세 안동시장, 최기문 영천시장, 엄태양 봉화군수, 전창걸 울진군수입니다. 4년 전 지방선거에서는 3명, 8년 전에는 8명의 무소속 기초단체장이 취임 후 모두 한국당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분위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제가 이제 3선 됐지 않습니까?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제 당에 들어갈 것도 뭐 이유도 없고 명분도 없고 저는 막 복당은 추호도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민주당으로부터 러브콜을 받고 있는 단체장들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런 분위기는 아직도 내분을 제대로 수습하지 못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의 몰락 때문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야당이 된 한국당이 시대 흐름을 읽지 못한 채 지방선거에 참패하면서 당 존립까지 걱정해야 할 처지가 됐습니다. 더구나 보수타파트로 불리던 대구 경북에서도 여당 당선자들이 여럿 배출되면서 무소속 단체장들의 관망세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무소속 단체장 6명 가운데 1명이라도 민주당행을 택할 경우 향후 TK 정치 지형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전망입니다. TBC 권준범입니다.